메이크업 영상인데 머리만 묻던 요 시스루 세미 립컷 스타일링 알려줄 테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드라이기 하기 전 그루밍 토닉을 전체적으로 털면서 발라주고 드라이는 아래로 쓸어내리면서 80% 정도만 말려줍니다. 갈라져 있는 앞머리를 가운데로 모아줄게요. 손을 갈고리처럼 만들어주고 위에서 아래로 바람주면서 마구 흔들어주는 게 포인트. 그럼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집니다. 뒷머리는 롤빗으로 빗어주면서 열을 주세요. 완벽하게 눌렸다 싶을 때까지 반복. 그럼 훨씬 잘 눌립니다. 이렇게 바짝 눌려야 깔끔해 보여요. 귀찮으면 그냥 다운텍 쓰는 걸 추천. 다 말렸으면 고데기를 해줄 건데 요만큼만 남기고 윗머리는 집게로 찝어줍니다. 앞머리는 다시 3등분으로 나눠서 가운데 먼저 잡고 뿌리에 가깝게 넣어서 C자 그리면서 빼줘요. 그럼 휘지 않고 일자로 볼륨이 들어갑니다. 양쪽은 옆으로 넘겨줄게요. 잡고 손목을 이렇게 돌려주고 옆으로 당기면서 빼기. 식기 전에 컬 잡아주면 식으면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기. 봉, 인, 해, 제. 윗머리는 가닥가닥 포인트를 줄게요. 소량씩 잡고 한 바퀴 말고 옆으로 당기면서 빼주기. 식기 전에 손으로 컬 잡아주면 요런 컬이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반복해주면 머리가 더 이뻐집니다. 뒷머리도 볼륨 넣어줄게요. 앞머리가 너무 길 때는 여기에 열을 주면 되는데 손으로 이렇게 가리고 뿌리 쪽에만 열을 주면 자연스럽게 뿌리 쪽에 볼륨이 생겨요. 이제 컬크림과 폴리쉬 오일을 비비면서 섞어주고 전체적으로 털듯이 발라주고 옆에서 누르면서 뒷머리까지 발라주세요. 남은 양으로 가닥가닥 잡으면서 질감을 살려줍니다. 옆머리도 슥슥. 여기서 디테일을 다시 잡아줘야 머리가 더 이쁘게 완성된답니다. 다 해주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스프레이로 고정해주고 손에 뿌려서 옆머리랑 뒷머리에 슥슥 해주면 예쁜 머리 완성! 헤어스타일링 어렵지 않죠? 다들 이쁘게 머리하고 다니세요.